좀더 집중적으로 아까 어휘력과 배경지식이 단기간에 쌓기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휘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특히 성인의 입장에서 무엇이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낯선 어휘, 여러분이 읽다가 좀 막힌다, 이게 어떤 의미였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찾기 전에 우선 체크를 하세요. 요 의미가 나에게 좀 이게 낯설게 와닿았는데, 그래서 메타인지적으로 나에게 친근하고 낯설고 어렵고 쉽고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나중에 성장 가능성을 따졌을 때도 엄청난 영향이 미치니까 읽을 때마다 이거 좀 나에게 낯선데 이런 어휘들은 항상 체크를 간단히 가볍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체크한 어휘가 이 글에서, 이 맥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막힐 때마다 다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고 다 이해하고 이러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쑥쑥 눈으로 이제 의미 단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읽을 때, 이거는 좀 간단히 넘어가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별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주변의 이제 맥락과 그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나름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추론할 수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나의 추론 능력을 키우면 여러분이 이건 대충 이런 의미 같은데라고 해서 맞춰가면서 읽다가 여러분 내용 이해가 되면 오호 할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글이 낯설게 와닿아도 읽다 보면은 그 정보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이해가 쉬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점점 퍼즐을 맞춰 나가듯이 추론 요소를 더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의 모든 어휘를 다 내가 이해하고 다 암기한다고 하기보다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아가는 걸 중요시합니다. 어른은 특히 이런 추론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기본 단어를 외우지만 어른은 문맥에 맞게 추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 이제 갈팡질팡하고 좀더 궁금할 때, 이 내용을 좀 내가 좀 이해해야 되겠다 싶을 때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검색할 만한 단어는 사실 딱 이렇게 채팅창에 쳤을 때 바로바로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른이 이제 좀 찾아야 되고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여러 문맥상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뜻이 나눠진 경우가 많거든요. 꼭 1번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1번, 2번, 3번, 이런 맥락이 사용되는구나. 다의의 요소를 파악하는 걸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예문을 많이 접하고 예문 속에서, 내가 찾은 단어가 2번의 의미로 활용이 됐구나, 3번의 의미로 활용됐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검색을 할 거면 이게 깊이 있게 해서 내 단어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검색하기 전에 아예 최대한 추론하고, 그리고 내가 추론한 내용과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그것에 대한 영어, 그것에 대한 한자어, 다른 언어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좀 친근한 방향으로 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요소죠. 그래서 예문, 영어, 한자 여러 요소들을 활용해서 이 어휘가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라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단어고, 만약 여러분이 업무라면 내가 속한 업무 영역에서 정말 자주 활용되고 이런 요소들이면 단어장 만드는 게 좋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학생이나 이제 논문 쓰시는 분도 전문 용어 같은 것들 내 단어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낯설어도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배경 지식과 어휘력이 쌓일수록 낯설지 않게 돼요. 그럼 훨씬 읽기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 단어장을 만들면 좋고,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실 때 그런 단어를 활용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빨리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휘력이란 것은 내가 어휘를 많이 아는 걸 넘어서 알고 활용하고, 그러니까 어휘를 부리는 능력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문장에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것을 껴서 그 어휘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글을 쓰는 과정을 하면 나 전혀 이제 낯설지 않은 어휘로 이제 와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오히려 기르는데 즉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배경 지식인데요.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이 있고 그동안 읽으신 책이 있고 또뭐 공부하거나 이제 거기에 몸담았던 그런 영역이 있으실 거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긁어 모아서 활용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굉장한 내공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주제에 어떤 글에 대한 주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친밀도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얼마나 친근하게 생각하지? 이에 대한 점검을 스스로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나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어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지 못하면, 꺼내서 활용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과거의 기억? 나 그냥, 읽었던 것 같은데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나 그거 아는데, 어떤 책 읽었던 것 같은데, 계속 여러분의 경험, 과거의 경험을 잘 꺼내서 이 주제랑 연결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이 글에 대한 친밀감도 높아지고 이해하는 데 훨씬 쉬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예 중에 하나가 길찾기 할때 내가 아는 길은 그냥 쑥쑥쑥 가면 똑같은 거리인데도 굉장히 빨리 접근을 해요. 근데 낯선 길은 처음에 굉장히 헤매고 두리번거리고 하다 보면 더디게 나갑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는 구조, 아는 어휘, 아는 배경지식, 주제 같은 것도 있으면 후루룩 잘 읽는데 낯선 주제, 낯선 어휘 같은 게 모여있을 때 굉장히 버벅거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단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글에 대한 여러분의 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참여도가 많이 낮고 낯설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쉬운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는 배경지식이라고 이제 한탄하지 말고 새롭게 쌓으면 돼요. 새롭게 배경지식을 쌓는데 영상을 활용하고 나아가서 입문서, 쉬운 책을 읽어서 차근차근히 배경지식을 쌓아서 그 주제에 대한 친밀도를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 자체를 여러분이 읽고 또 파악하고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여러분이 구조나 그런 주제에 대한 친밀도나 여러 가지 어휘 활용 이런 것들이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훈련이죠. 여러분이 어떤 글이든지 딱 읽고 나서 이해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나름의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막 코스모스 같은 책, 총균세 같은 책을 5번, 7번, 10번씩 막 읽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해가 될 때까지 읽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속도도 빨라지고 더 이해도 높아지거든요. 그런 훈련도 배경지식을 기르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